오후 2시 25분 세 팀이 경남 함안에 있는 악양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차량 한 대, 대구에서 한 대의 두 팀이 타고 왔답니다. 악양생태공원 주차장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길이 810에 2에 있습니다. 악양생태공원은 남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둑방과 수변 및 습지가 있는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되었답니다. 눈부신 금계곡이 허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들어. 금계곡 옆에 수레국화가 나란히 있네요. 꽃길을 걷다가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명품 노송과 흰 구름, 구비도는 남강을 보고 있노라면 아늑한 풍광에 빠져 잠시 멍 때립니다. 탐방객들이 원두막에 앉아서 여유롭게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처녀 뱃사공 노래 가사를 새겨놓은 비석이 눈길을 끕니다. 인디언 국화 모습을 보니 인디언 추장 모자 닮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샤스타 데이지의 청초한 모습입니다. 잔디광장에는 산불 진화용 헬기가 있네요.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앉아서 노닥거리기에 딱 좋습니다. 언덕 위의 나무와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이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요? 언덕에 있는 나무 그늘에 앉아있으면 등 뒤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에 떠나기가 싫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플라밍고 셀릭스 모습입니다. 화이트 셀릭스도 있답니다. 악양생태공원에서 놀고 함안군 가야읍 부근인 함안면 괴산리에 있는 무진정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 입구 공터에 주차시키고 연못으로 걸어가다 보면 부자 쌍절각이라는 아담한 정력각이 반깁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조려의 오대손이자 이곳에 정자를 세운 조삼의 증손자인 조준남의 효행과 그 아들인 조계선의 충절을 함께 기리기 위해 숙종 32년인 1706년에 왕명으로 세워진 정려각입니다. 정려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이 살던 집이나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나 정려각을 세워 기념한다고 합니다. 조삼 선생의 증손인 조준남은 외적이 조상의 묘를 훼손하자 흙으로 관을 덮고 외적을 꾸짖고는 자결하였고 조준남의 장남 조계선은 부친이 외적으로 인해 작고하자
정묘호란 때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과 함께 선봉에 나가 적을 무수히 무찔렀으나 전사하였답니다. 충성을 다한 노비 대갑의 비가 부자쌍절강 옆에 우뚝 서 있네요. 대갑의 비 설명문에는 선전공이 정묘호란으로 전사하자 노비 대갑이 의주에서 돌아와 오리쯤 되는 곳에서 부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이 죽는 날에 어찌 홀로 살고자 했겠습니까? 주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 하면서 물에 빠져 죽으니 충노가 또한 충신의 집에서 났다고 합니다. 무진정 연못인 충노담에는 작은 섬이 세 개 있습니다. 제일 큰 섬이 영속누라네요. 무진정 아래 이 연못을 충노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요. 노비 대갑이 충노니까. 영속누에서 본 풍광은 너무 아름다워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요. 영속누 아래에서는 비단 잉어들이 놀고 있군요. 무진조삼이 지었다는 무진정 언덕에 올라가서 충노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말지요. 아담한 연못 충노담에는 수십 그루의 고목들이 연못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 안에는 세 개의 작은 섬이 있네요. 상상 속의 세상을 만났네요. 연못 가운데 있는 영속루를 중심으로 두 개의 돌다리가 연결되어 있군요. 충노담 연못에서 놀고 무진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진정은 조선시대의 문신 무진조삼이 기거하던 곳이랍니다. 조삼 선생은 1489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곧이어 즉위한 연산군이 폭정을 하자 문과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힘썼답니다. 나중에 중종이 즉위하자 성균관에 입학하였는데 연산군 폭정의 주범인 유자광이 계속 벼슬을 하자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려 세상을 놀라게 했답니다. 무진정 앞 설명문에는 무진정은 1542년 조삼 선생이 후진 양성을 하고 여생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조선시대의 문신 무진조삼이 기거하던 곳으로 1567년 명종 22년에 후손들이 그의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곳 연못가에 정자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무진정 북서쪽 담 밖에는 허리가 굽은 소나무가 담 안쪽으로 굽어 있네요. 충노담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창원으로 가서 뒤풀이하고 숙박합니다. 창원시 남성동에 있는 에코모텔에 숙소를 정하고 부근 횟집 골목으로 갑니다. 주말인데도 횟집들이 한산합니다. 객석에 손님이 없는 곳이 더 많아요. 횟집 골목 초입에 있는 동해수산회센터로 들어갑니다. 여행하면서 저녁에 뒤풀이할 생각하면 여행의 즐거움이 더해지지요.
다음 날 아침은 오동동에 있는 해송복지부로 가서 복지리로 해장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부산팀은 부산으로 출발하고 문경팀과 대구팀은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에 있는 대산플라워랜드로 갑니다. 12시 20분에 동화반점으로 들어갑니다. 동화반점은 밀양시 내이동에 있으며 진마트 밀양점에서 120m 거리에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팬다들이 반깁니다. 중국 북경의 식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보이차를 마셔보니 더욱 중국스럽네요. 아침에는 보거국으로 속풀이하고 점심 식사는 짬뽕으로 속을 확 풀어봅니다. 속이 풀릴까요?